애니 스타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앞에 두 분 감독님 지난주에 이어서 모셨습니다. 네, 정희빈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할까? 지난주도 얘기하긴 했는데 2023년 인디애니 페스트 신임 집행위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단편 애니메이션 도나표류기 만들었습니다. 와. 네, 저는 2023년 인디애니 페스트 신임 집행위원직을 맡은 서평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새로운 작품이 나왔는데 혼자 익숙해지는 법이라는 작품으로 네,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끝난 지 얼마 안 되셨죠? 따끈따끈하죠. 사실 수정까지 다 하면은 저번 주, 저저번 주쯤에 끝났기 때문에. 아, 이거 방송 녹음 시점에서. 네, 그렇죠. 네. 4월 정도에. 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인디애니 페스트에도 출품하시나요? 아, 출품 예정입니다. 아, 네. 출품하시죠.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은 안 하신 거구나. 네, 그 기간이 아니라. 기간이 아직 아니라서. 네. 네. 6월 말에 6월 30일까지. 어찌됐든 여기 영화제 오시면은 뭐 보실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모르죠. 아, 그렇죠. 아, 모르죠. 아, 맞다. 모르죠. 맞다. 저희 영화제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회장님도 작품 냈다가 한번 떨어지신 적도 있고. 아, 네. 뭐 네. 회장 모두가 엄격합니다. 없어요. 그냥 떨어집니다. 네. 그냥 떨어져요. 그냥. 네. 보실 수도 있고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저기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저희 내 거 이렇게 내 거 뭐 네. 보지도 않고 떨어뜨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셨지만 다 봤고요. 다 봤고요. 뭐 상영도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그래서, 예전 협회장님들이 아, 다 한 번씩 떨어지는 네.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 거 네. 없습니다. 누구 네. 아는 사람이어서 이런 거 네. 해주는 거 없고요. 아, 집행위원분이라고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깔끔하게 네.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집행위원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작품이 있으시면 예선 심사위에서 저희가 제외시키잖아요. 네. 아예 심사를 못하시게 네. 제외시키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선 심사가 사실 힘들어요. 작품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선 심사가 하기 싫으면 작품을 만들어라. 아,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부지런을 떠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년 뭐 이렇게 거의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매년 매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죠. 예선 심사를 안 보고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이제 아닐까. 아무튼 올해 작품이 있으세요. 꼭 네, 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만나볼 수 있기를 저도 고대하겠습니다. 재밌는 작품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기법을 좀 섞어서 쓰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의도가 어떠셨는지 살짝. 사실 이 작품에서 12분짜리 작품인데 이제 스탑모션이랑 2D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섞은 이런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사실 스탑모션 기법에 대해서 왜 넣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애초에 제가 스탑모션이란 기법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 2D만 봤던 게 아니라 스탑모션 뭐 라이카 작품들도 많이 좋아했고 근데 이게 2D 애니메이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영영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마침 좋은 기회로 이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스탑모션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부분적으로 스탑모션이 들어가요. 근데 좀 감정을 표현할 때 이제 저희가 2D 보다가 3D 보면은 이게 좀 한 차원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듯이 2D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3D인 스탑모션으로 들어가면 좀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세계가 나와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계의 세계관이 있죠. 그게 되게 네,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작품 보면서. 아, 감사합니다. 뭔가 흙이 넘어가고 연결되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되게 어떤 세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설적이죠. 이 정글 같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또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그 관계도 있고 그 안으로도 들어가고 하는 게 되게 재밌게 맞아요. 표현을 그 서평 감독님 작품을 보면 아, 이 양반은 확실히 야망이 있구나. 아, 왜냐하면 이렇게 뭐 힐링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의 그 뭐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사실 러닝 타임이 길어진 이유이기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뭐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거든요. 보는 데 있어서 막 시간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게 이렇게 잘 연출을 하셨어요. 보면 보죠. 그랬고 나름 거기 안에서도 뭐 질감 때문에 아마 스톱모션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질감에 대한 느낌 표현 이런 것도 되게 두드러지게 표현이 된 것 같고 뭐 배드민턴 뭐 이러한 그 현실 세계에서의 펼쳐지는 그런 뭐 그런 움직임이나 아니면 또 원시 시대에서 이런 또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같은 2D인데도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보면. 아 그쵸. 네. 그래서 야망이 있는 분이고요. 결론은 아, 되게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세 가지 세관이 있었을 때 자칫하다가 좀 관객들이 복잡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계속 하면서 연출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능한 간략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연출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세계관을 이렇게 엿보면서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정희명 감독님의 도나표류기 도나라는 캐릭터가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 캐릭터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캐릭터는 약간 저를 투영한 부분도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디가요? 일단 안경 안 쓰죠. 아, 지금은 렌즈 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전 사진에서 안경 끼고 계시던데. 네네 맞아요. 그렇죠? 아 어떤 예전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 인터뷰 봤어요. 되게 예민하신데? 도나표류기 제가 쳐보니까 그 인터뷰 한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맨 밑에 사진 있는데 네. 이렇게 안경 끼시고 이렇게 웃고 계신 사진을 봤던 그랬나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 아, 네, 그걸 못 봤네. 무슨 사진이? 동그란 안경 맞죠? 네. 아 그거 한 15년 전 사진일 텐데 그런 것 같았어요. 15년 전이면 대체 고등학생 아니에요? 맞아요. 학생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와. 아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붙인 건가? 도나표를 기는 최근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약간 소름 끼치네요. 아 저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 그렇구나. 그거 약간 가끔씩 감독님들 이제 최근 사진 없으면 옛날 사진들 넣는데 약간 그런 아니, 보통 이제 주인공 얼굴을 자기 얼굴로 투영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시진 않아도 결국 그렇게 되는데 네. 나는 안경도 쓰고 이랬길래 난 그 생각 못했는데 아 네, 안경을 쓰시는구나. 제가 눈이 되게 나쁘거든요. 아. 저도 지금 여러분의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 렌즈 꼈는데요? 렌즈 껴도 진짜요? 네 난시가 심하면은 약간 이렇게 그래요? 좀 네, 형태가 좀 퍼져 보이니까 그렇구나. 작업할 때 네. 힘들지 않나요? 아 렌즈를 껴도? 아니, 작업할 때는 안경 끼니까 괜찮은데 그 렌즈는 네 렌즈가 난시 교정이 잘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소프트 렌즈 끼신 거예요? 네. 아 저처럼 하드 렌즈 끼면은 잘 돼요. 아 하드 렌즈 껴봤는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많이 네. 아프죠. 아, 그렇구나 네. 눈이 아프시구나. 네 난시가 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나 캐릭터의 그 신체적인 뭐 되게 중요한 장치인데 그거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나? 아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조용히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도나가 되게 눈이 나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의 신체적인 특징에서 따온 거고 그리고 뭐 그 작품 안에서 표현되는 뭐 소외감이나 그런 것도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느껴봤던 감정에서 따온 거고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그 기획할 때는 생각 못했는데 중간쯤 쓰니까 약간 제가 어릴 때 너무 재밌게 봤던 소설 파리대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약간 의도한 건 아닌데 그리고 그건 너무 훌륭한 작품이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이야기 전개나 집단의 모습이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다른 그 뭐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류와 뭐 비주류? 네, 뭐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태였는데 사고가 나면서 그게 이제 되게 다 공통적으로 표류하게 되고 네. 서바이벌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파리대왕 얘기도 하셨지만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또 채용되는 플롯이기도 해요. 작년에 뭐 깐에서 그랑프리 받았던 영화도 그런 그 기본적인 플롯을 가지고 뭐 슬픔의 삼각형인 것도 있어요. 그것도 보면 약간 다르긴 한데 네. 배가 이제 뭐 조난당해가지고 뭐 섬 이런 데 갇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되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쓰면서 풀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눈 나쁘고 이런 것도 네. 되게 중요한 그 이야기 속의 장치인데 아 이게 실제로 이게 눈이 이제 조금 네. 시력이 또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런 게 또 이게 투영된 거군요. 네. 이 눈 나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아, 안경 맞아요. 너머로 보면 여기 이렇게 잘라서서 보이는 아, 거가 작품에 표현돼 있더라고요. 엄청 신경 쓰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거 그게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되게, 작업인데. 아 그래서 그 되게 디테일한데 어 저거를 아, 그, 어, 안경 안 쓰시는데 어떻게 찍 싶었는데. 아 안경을 쓰시는 분. 다들 안경 쓰신 분들의 어 이제 보니까 다 눈이 나쁜 사람들의.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눈 그렇게 많이 안 나쁜 거 같네요. 저요? 저 눈 나쁜데 저 라식 수술 하려고 어? 계획 중입니다. 그 작업하는데 안 좋지 않을까? 어 그래서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전 모르겠어요. 이거 아. 그래서 사실 전부터 고민했는데 요즘 제가 딱 아바타를 봤는데 3D 안경을 끼잖아요. 불편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번도 살면서 라식 해야 되지 생각 안 하다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아, 인생의 그치. 즐거움을 앗아간다. 이게 중요해요. 저도 라식을 해보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눈 수술을 하고 싶은 생각 안 했는데 언제 했냐면 눈썰매 타는데 눈이 막 이렇게 날리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얼굴을 가리면 이 여기 아, 김이 서로서 앞에 아, 안 보이고 맞아요. 이거를 하자니 돌이 여기 맞아. 튀니까 너무 힘든 맞아요, 맞아요. 안 되겠다. 안경을 벗어야겠다. 다른 걸 떠나가지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저기서 렌즈를 끼는 이유도 시야가 확 트이잖아요. 렌즈를 끼면 근데 안경을 쓰면 저도 눈이 안 좋은 편이라. 진짜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되거든. 아. 맞아요. 이게 옆에가 안 보이고 그쵸. 너무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영화 볼 때도 또 안 좋더라고. 맞아요. 영화 볼 때 시야가 탁 트여야지. 맞아요. 특히 아바타 이런 영화는 특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고를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죠. 예. 그렇구나. 다들 이렇게 눈 수술 하고 싶을 때는 그런 타이밍. 내 일을 아. 하다가 불편한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에이, 절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럼요. 그 일이야. 놀아야 되는데. 놀 때나 뭐 이럴 때. 그렇죠. 24시간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일할 때야 뭐 안경 쓰는 것도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 그래서 알아보셨어요?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또 어렵네요. 어디로 할지가. 아 어디? 최근에 제 처남이 네. 그 시력 검사 받고 온 병원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처남한테는 아까우니까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 눈이요? 그런 병원이 되게 좋은 병원이잖아요. 아 그런 거 왜 네. 아깝지? 눈이 많이 안 나쁜 거보다. 아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수술하지 말고 나중에 놓아놓으면 수술하라고 그러면 돌려보냈다. 기회니까 이걸 네. 아껴놔라 이거. 네 그치.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는 병원이 또 한층 알아보셨어요? 많지가 않으니까. 아 저도 한 10년 전에 그 수술해보려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어차피 해도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난시가 그렇게 교정이 되진 않을 거래요. 아. 근데 교정을 하려면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그치. 아.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진짜 네. 3D 영화를 안 보고 말지. 근데 제가 VR도 좋아해가지고 VR 게임을 하거든요. 그거 되더라고요. 오, 막 어떻게든 되긴 하더라고요. 안경이 네, 너무 크지 않으면 쓸 수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안경을 쓴 상태에서 또 VR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아, 그렇게 힘들지 그래요? 않고 안경이 이제 너무 크면은 못 하는데 예, 네, 안경 작은 안경 태가 작으면 그냥 쓸 수 있어서 맞아 요즘 그렇게 나온다더라고요. 네, 네, 그냥 할만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안경이 크면 네, 눈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큰 안경을 쓸 수가 없는 맞아요. 네. 아 그렇죠. 이제 이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큰 안경 태가 그러니까 큰 안경 태 태만 보면 이쁜데 제가 끼면 별로 큰일 나요.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요. 두꺼워지잖아요. 맞아요. 도수 따라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 저는 렌즈도 유리 렌즈만 껴요. 어 그래 제일 얇게 나오고. 아.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이 눈 얘기 되게 열심히 하고 도나페르기 도나페르기 얘기하다가 주인공 도나페르기의 중요한 건 눈이죠. 맞습니다. 제일 킬링 포인트죠. 그렇죠. 눈이죠. 눈을 네, 중요해요. 아니, 사실 도나페르기는 이제 우리가 8월에 인디스페이스에서 정기 상영회를 할 거거든요. 오 정말요? 그때 도나페르기 상영 같이 할 거예요. 약간 오 모르시고 계시나요? 저 몰랐어요. 비밀이에요. 아 감독이 모르고 있어. 모르셨구나. 저희가 배그사이만 얘기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마 전달을 네. 안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런 8월이니까. 거예요? 8월이니까. 네. 와 영광이에요.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도 하고 뭐 이럴 거니까 재밌겠다. 오세요. 오히려 네. 방송 때 이렇게 통보받는 재미나는 비슷해. 너무 좋은데요. 도나페르기 또 8월에 보기 딱 좋잖아요. 아 좋죠. 더울 때 봐야죠. 으슬으슬하게. 아, 네. 되게 저는 오랜만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좀 뭔가 클래식하다 해야 되나? 좀 보면서 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뭐지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아, 저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단편이 또 이렇게 약간 장르적인 느낌을 주는 단편들 잘 없잖아요. 애니메이션들 보면 다 그쵸? 다 드라마 이런 장르에서 좀 또 색다른 장르여서 네, 좀 재밌는 시도가 아니었나. 근데 감독님이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니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네. 민서 할아버지하고 너무 달라요. 맞아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조지 로메로 작품 있잖아요. 네. 그 작품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는데 그거는 약간 좀 크리처물인 것 같으면서 되게 어설프거든요. 맞아요. 옛날 그래서 거라서. 무섭진 않아요. 생각보다 무섭진 네. 않은데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 작품 봤을 때 느낌이 약간 무섭지 않은 느낌이 아니요. 무섭기는 훨씬 무서워. 이게 훨씬 무서워. 네, 훨씬 무서운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 흘러가는 톤이 어떻게 보면 조지 로메로 옹이 그쪽 업계에서는 거의 뭐 장르를 하나 만드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천편일률적인 내용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어떻게 변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흥미롭더라고요. 보면은 크리처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런 작품을 많이 보세요? 네, 그런 작품 되게 좋아하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존 카펜터 더 띵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그 한국 제목 괴물이죠? 이쪽 업계에선 거의 뭐 최고봉으로 네. 꼽는 작품이잖아요. 그런거나 아, 에일리언,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 내용 쓸 때도 너무 어려우니까 일부러 조금 그냥 쉽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좀 뻔한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맞아요. 설명되지 않는 존재에 대한 무서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 그 띵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괴물 네.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코즈미 호러 이런 느낌도 나고 근데 그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그런 작품을 평소에 많이 보시는군요. 좋아합니다. 아 역시 취향이 남다르시네요. 약간 저 그 약간 파네미로도 생각나는 게 이게 들어갔을 때 그 파네미로도 처음에 이렇게 홍보할 때 애들 영화처럼 이렇게 홍보했잖아요. 바이럴하게. 근데 들어가서 아이고. 보니까 조금 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 디자인이나 그림체가 귀여운데 이제 중간에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충격이 있다 해야 되나? 어? 난 그냥 해피엔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근데 그 그림체에서 오는 반전이 있지 않았나? 그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림체랑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네. 끌고 가는데 이러한 그림체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어색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이런 장르랑 그런 이야기 그런 그림체가 있다는 게. 근데 사실 그 영화 상영하고 나서는 뭐 이야기에 비해서 컨셉 뭐라고 해야지 컨셉 아트가 조금 안 붙는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늦게 고민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많이 그리던 스타일이니까 되게 쉽게 선택한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근데 네. 파네미로 그렇죠. 파네미로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 게 있네요. 그 크리처 표현 그 손바닥 예, 예. 근데 와 나 파네미로 근데... 얘기하니까 나도 그 어린이날 지금 와이프랑 내가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가서 설득을 해서 가서 봤단 말이에요. 종로에 지금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무슨 중앙시네마 내가 중앙시네마라고 있는데 거기서 봤는데 보고 그때 네가 거기 데려가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와,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예, 데이트 분위기를 막 파괴한 예, 감동 파괴 막 동심 파괴 이, 저는 그 작품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요. 예,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갔어요. 처음에는 작품은 좋은데 홍보가 예, 그러니까 나만 빠져들어서 봤더라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는데 심각한 톤으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아 끝났더니 아, 그래서 내가 정말 그날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파네미로 훌륭한 영화죠. 근데 그 진짜 그런 작품도 좋아하세요? 네. 그 기에르모 델 토로. 네, 기에르모 델 토로. 근데 사실 최근 작품은 좀 안 챙겨봤고. 네, 크로노스 뭐 이런 작품. 아, 그건 안 봤어요. 네. 근데 그 되게 옛, 되게 초기 작품 아니에요? 네, 악마의 등뼈. 악마의 등뼈는 옛날에 봤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근데 저는 파네미로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뭐 기에르모 델 토로가 약간 네. 크리처의 네. 아버지가 되었지만. 사실 그분 작품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조금 더 정통으로 많이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근데 크리처는 에일리언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 에일리언 디자인 하신 분이 또 워낙 이쪽 업계에서 네. 거의 뭐 거장이잖아요. 거장. 맞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맞아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런 느낌도 있네요 확실히. 네. 근데 사실
그런 장르 좋아하는 거 치고는 아 제가 네. 너무 이런 말만 해서 좀 죄송한데 네.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치고는 제 작품에서는 잘 못 살렸다. 하지만 아. 다음엔 열심히 살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취향인지 모르고 더, 있었어. 점점 더 괴기스러워지는 거 같아요. 뭔가 되게 귀여운데 캐릭터가 귀여운데 내용은 점점 그러니까. 아, 다음 작품 좀 그림을 그래도 조금 캐릭터 디자인에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요? 그 톤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감독님이 제작 지원이 되셨다는 소문이 또 쫙. 아, 축하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내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올해 말까지 완성하고 내년에 배급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시겠네요. 그럼 내년 영화제에서 또 볼 수 있겠네요. 아이, 그건 또 모르는 일인데. 공정하게. 공정한 네. 심사를 거쳐서 네. 내년에는 예선 심사 안 하시겠네요. 어, 그러네요. 아, 이런 복선이. 아, 네, 어쨌든. 네. 궁금하네요 또. 근데 작품을 이제 한 편 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또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아쉬운 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걸 또 그 다음 작품에서 또 살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작품에 또 살리고 이러는 게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 한 감독의 어떤 성장기 일대기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럼 보고 있으면 새로운 작품 나올 때마다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어떤 실험을 했나 약간 궁금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게 지브리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사연적인 그 얘기가 잔상에 남았는데 그러고 딱 봤는데 아니어가지고 놀랐는데 결국에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거였는데 너무 좁게 해석을 했던 거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데 다음 작품도 또 디자인까지 또 고려하셔가지고 만드신다니까 예, 귀엽게 또 캐릭터도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는 안 나오려나요? 다음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표현 감독님의 로드킬. 네. 왜 영어예요, 근데? 네? 왜 영어예요, 대사? 아, 그것도 단골 질문 중 하나인데, 사실 제가 그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 초등학교 때에 이제 그 제가 조지아주 살았었는데, 조지아주? 네, 그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민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제가 느꼈던 유년기의 그런 추억들을 좀 담은 영화인데 그래서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정서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를 작품 만들 때가 아니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그 과거에 대해 그때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어색할 테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작품에 나오는 가족은 되게 한국적이던데. 아 그죠 한 그죠 이제 뭐 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한국계 미국인. 아 저도 그거 보고 너무 한국 가족인데 뭐여서. 그건 거의 뭐 제가 의도하고 는 건데 이렇게 빗발치는 사실 시사회 때도 빗발치는. 그 조지아주라고 하니까 거기도 한인 커뮤니티 굉장히 세게 형성돼 있잖아요. 거기 애틀란타가 거기 있는. 저 애틀란타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아마 미국에 세 번째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초등학교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쉽지 않았겠다.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네. 그쵸, 사실 뭐 그 타지에서 적응하는 게 어려운데 근데 뭐 그때 또 적응 다 했는데 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약간 그때 좀 과도기를 좀 담아낸 단편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인 거죠? 초등학교 때문에? 초등학교가 제가 한 2000... 5년 전? 저 중학생인가요? 네. 저 그때 2008년 9년이니까 벌써 14년 돼가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한인들이 항모제를 갖다가 개척해서 지금 굉장히 단단해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제가 다큐도 또 한번 다시 본 적도 있고 이러니 다큐도 있나요? 네, 다큐가 나 그거 궁금한데 아까 빗발치는 에서 말 끊었잖아요. 아 맞다. 빗발치는 궁금해요. 그 뒤가 궁금해요. 사실 그 뭐지 그 애니고에서 시사회를 했을 때도 그 부분에서 딱 다들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대사가 나오니까 다들 아 이러더라고요. 야유가 나왔는데 저는 흡족했어요. 사실 그걸 의도했던 거라서 이제 뭐 안타고니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한국적이라고 하면 참 아쉬운 그러니까 좀 뭐라지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걸 의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을 담아낼 수 있지 않았나. 아
일부러 가부장적인 그런 한국의 어떤 그쵸 이제 적을 캐릭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족이 그랬던 건 아니고. 예 네, 아니 뭐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아까 자전적이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니, 가부장적이시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저도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강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타지일수록 그런 게 더 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 한인 커뮤니티가 그런 식으로 되게 단단하게 이게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또 역사가 있더라고. 그 개척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가부장적인 걸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가부장적이지 않으셨대요. 아, 저희 가족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더라도 그 사회 분위기가 아, 뭐 커뮤니티 분위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은 그런 분위기 느끼기에는 그래도 조금 어리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그 미국에서의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그래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녔을 때까지 좀 되게 소스들이 아직도 딱 거기로 날아가는 것처럼 되게 섬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추억 속에서. 그래서 뭔가 그냥 옛날에 살다 왔다 정도가 아니라 되게 뭐 고등학교 때처럼 생생한 같은 퀄리티의 기억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되셨겠죠.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른 거고 본인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감정들도 이 일반적인 거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표현하고 싶고 이제 분출하고 싶으니까는 네. 이 길을 걸었겠죠. 네. 아, 뭐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30년 넘 아 연식 얘기하면 지금도 되게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네. 저기 하면 아니 좀 내가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때 친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야 할 때 이제 만났던 애들 있는데 그 뭐 보면은 그 지금도 이제 만나거든요. 네. 친한 애들도 있고 보면은. 그랬는데도 옛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근데 그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기억이 나신다라면 굉장히 그게 또 남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두뇌에 머리에 딱 이렇게 깊이 각인이 이제 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강렬했어서 그래서 좀 졸업작품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영어로 그 표현을 하니까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지만 그 느낌이 뭐 어떤 느낌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또 지난주에 또 이게 감독님 뭐 이민 갔었다는 얘기도 살짝 듣기도 했었고 아 네네 예, 조지아주라고 제가 오늘 또 들으니까 더 이게 그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네 지역이 주는 또 정서도 있으니까 아, 예. 지역마다 너무 달라서 맞습니다. 그 저런 작품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애니고는? 분위기가 그 선생님들 반응이요. 네. 사실 제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 말렸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어두운 작품을 하려면 좀 어줍지 않게 하면은 이게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돼버린다. 이제 어두울수록 가볍게 하고 가벼울수록 어둡게 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어두운 얘기를 어둡게 풀어내니까 선생님이 우려를 하셨는데. 전 그냥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머릿속에 정확하게 방향성이 잡혀 있어서 좀 뭐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방금 눈빛이 살아 있었어. 아 역시 갑자기요? 결과물도 엄청 훌륭하잖아요. 아니 평소에 되게 이렇게 웃음도 많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전에 그 작품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렸어. 그 찰나의 순간이 그런 게 있네요, 감독님. 아 역시 쑥스럽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혼자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하신 거예요, 다? 아 혼자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힘이 부족할 때 친구들이 조금 도와줬는데 채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끌고 갔던 작품이라서 되게 아직까지도 좀 애틋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음악이랑 목소리 연기도 다 하셨더라고요. 아 그게 그 엑스트라 몇 개랑 기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기타 치는 걸 옛날부터 좋아했어서
사실 이번 것도 뭐 마지막 엔드 크레딧 올라갈 때 기타 치셨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다재다능하시군요. 어, 공화 칠 때 공연합시다. 오, 와, 신나네요. 기억해야겠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좀 아 좀 이번만큼은 좀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구나 해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좀 전통이라 해야 되나 나만의 재미라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도 또 엑스트라 연기를 했는데 그런 게 감독으로 이렇게 할 때 좀 묘미가 아닌가 싶긴 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이번 작품 보니까 스톱모션을 하신 분이 박재민 감독이던데. 아 맞습니다. 작년에 원래 같이 아시는 사이세요? 아 그 일단 애니고 선후배 사이고요. 아. 제가 16기인데 그 친구가 19기라서 아, 또 아, 여기서 또 서열을 또 명확하게 하면서 네? 아 그거 나는 그러니까, 16기 뭐 그분은 19기면 같이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 그러게요. 근데 또 그 네. 학교를 같이 다녀서 지금 한여정은 같이 다니고 있는데 아, 물론 또 애니과 여기는 네 전 과는 다른데 아,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긴 알아서 이제 그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하자 했는데 흔쾌히 좋다고 아, 해서 키스를 되게 명확하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아 저요? 되게 살아있네, 아직 20대다 네, 살아있네 서열에 집착하시는 감독님은 키스 말하고 싶지 않죠? 저는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나도 뭐 키스 학번이고 네. 절대 얘기 안 하거든 요즘에. 아 약간 아 그렇네 네. 근데 대학교 와서는 안 하는데 괜히 고등학교 때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항상 기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형들이랑도 그렇고. 고등학교가 좀 더 그런 게 좀 강한 게 있는 것 같고. 좀 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 무슨 기수인지도 까먹었어요. 그. 아 저는 대학 학부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심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절대... 게임하면서 느끼는 건데 게임할 때 나이 물어보는 사람 다 어리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 자기가 나이를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나이만 그치, 그치. 이렇게 물어보지. 그치. 이렇게 응. 나이가 든 사람들 절대 다른 사람의 나이를 궁금해하지 않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건 서평원 감독님만 할 수 있는 포지션이죠. 아, 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민이한테 이렇게 작업 요청을 해서 같이 했는데 그 친구도 되게 열심히 같이 참여해주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 그 재민이 외에도 다른 친구들도 되게 다 열심히 도와줘서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민 감독님 사실 여기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자원활동가로 아~ 애니메이트 영화제, 네, 자원활동가 특집으로 나왔었어요. 그 내가 서평원 감독님이 그 낯이 익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때 왜?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때 언급을 했는지 쉬는 시간에 언급을 했는지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들었어 감독님 이름. 애니고를 어쨌든 갔다는 얘기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서 어쨌든 가신 거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는지 이거 궁금하네요. 어떻게 어쩌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 옛날 벽화 시대 때부터 시네마로 온 것처럼 처음에 저는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도라에몽을 보고 옛날에 아 나도 도라에몽 같은 만화를 그리고 싶다. 시작해서 만화가가 처음엔 꿈이었다가 중간에 또 중학교 때 올라갈 때 또 움직이는 그림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아,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었는데 또 고등학교 때 작품 만들고 하다 보니까 또 시네마에 관심이 생겨서 점차 움직이는 그림에서 이게 실사 영화로 점점 넘어온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돌아보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매체라서 되게 저는 뭔가 뭐 기원 때부터 시작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바로 애니메이션 딱 좋아했다기보다는 점층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매체 자체가. 감독님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뭐 만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가치로의 너무 전형적인 루트지만 생가치로의 행방불면 극장에서 보고 아 그림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거를 처음 그때 인식을 해가지고 그동안 만화 영화는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네. 영화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되게 크게 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쭉 그냥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 했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고 그 고3 때 대학교 어떻게 진학하느냐 이런 거 결정할 때는 그림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애니메이션과 가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림을 더 네.
되게 또 유학을 가셨잖아요. 유학 가는 거는 또 쉬운 선택은 또 아니었을 건데 바로. 아 네. 쉬운 선택은 아니었는데 그때 그때 붐이긴 했어. 그때 그 맞아요, 들어가기도 맞아요. 힘든. 아 근데 이건 비밀인데 유학생은 들어가기 어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네. 그 지금 그때 감독님이 그때 막 진학하고 이럴 때가 붐이었어요 한창. 그리고 학. 아 진짜요? 네, 그 유학도 보면은 저희 또 한국 분들은 유학 가면 무조건 좋은데 무조건 가잖아요. 뭐 노력을 해서. 아 그 중요하죠. 네, 뭐. 뭐 저기 뭐 하버드 이런 데 가고 예를 들면 근데 여기 또 카라체 나오셨으니까 카라체가 굉장히 또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루트로 이렇게 가는 그 그 붐이었던 시기예요. 가셨던 시기가 10년 전쯤에. 네. 그래도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 그 절대 그럼에도 아니죠. 불구하고. 근데 학교 입장에선 조금 외국인들이 오면 학교 입장에선 좋군요. 네, 그렇죠. 약간 학비를 풀로 지급할 수 있는 아. 학생들이 와야 하니까. 왜냐하면 미국 친구들은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 오지만 외국인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아니, 뭐, 아니, 방송에서 하시면서 한때 그 몇 년 뭐 한 고 그 시즌에 집중적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그 카레츠로 많이 갔던 시기가 있었죠. 요 요즘에는 카레츠는 또, 한국 학생들이 늘 많잖아요. 네, 그거는 네, 그래요. 매 학년마다 어. 한국인 네.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없는 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힘들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한 건데 제가 운이 좋았어요. 에이. 아 왜 이렇게 영혼이 없게 느껴지세요? 운이 없어요. 아니면 뭐 어쨌든 그래서 네. 딱 그 시기랑 맞물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네. 다양한 루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애니과로 진학을 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뭐 회화 실력 이런 것도 그림 실력의 한 부분인데 그 움직이는 그림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과로 진학을 하면 그거는 영영 훈련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팅 자체를 더 연습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애니메이팅을 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못하고 지금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애니메이션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왜 그림 그리는 걸 많이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는 보통 네 드로잉을 뭐, 엄청 많이 뭐 시켜요. 그러니까, 예, 뭐 해야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그래서 그래서 한국 분들 그래서 또 강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저희는 또 그 어린 시절부터 학원에서 단련된 아 맞아요 그 기본기 스파르타로 배우죠.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우리는 네. 가면은 이제 막 날아다니니까 그림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이 그러니까 그 회화 실력 자체가 없진 않았기 때문에 뭐 1학년 1학기 때 수업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인체 크로키 하는 수업은 힘들지 않았는데 대신에 제 입장에선 조금 더 창의성을 요하는 수업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스토리보드 관련 수업 같은 거는 사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정말 머리를 많이 써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어서 그때는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아, 그래도 어쨌든 다 해내시고 졸업을 하셨으니까 아, 해내고 졸업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라는 것만 다 했더니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아 그게 해낸 건데? 아, 그 미국 학교가 네. 그 뭐지 졸업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정말로 시키는 것만 하면은 졸업을 시켜줘요. 근데 정말 아. 시키는 걸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시킨다고 네.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할 수도 아, 있으니까. 미션이 그렇죠. 네. 미션이 어려울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글쎄요 왜 못했을까. 이거는 그 살아남은 자의 여유죠. 아니, 살아남은 자예요. 졸업을 부담스럽다 정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학교 오래 다녀보고 졸업을 해봐서 아는데 어쨌든 살아남고 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선택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잘 훌륭하고 딱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네. 하신 건가요? 네. 휴학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창의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한 3년 더 있다가 창의 이제 보고. 아, 해봐야겠다. 네, 옳다구나 네. 하고. 맞아. 그때 4년 했습니다. 전에도 뭐 그런 비슷한 지금 보면은 창의제 그 외국 유학생들이 매년 좀 지원을 해요. 한국 그렇죠. 학생들이 네, 지원을 맞아요. 하는데 사실 근데 미국에 있어서 이게 멘토링 받고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약간 애매한데 매년 좀 있더라고요 지원자가. 그래서 약간 고민이에요, 늘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말이 그리워서 그런가?
멘토링 이게 미국까지 소문이 났다는 창인데 소문 날 만한 영어로 멘토링을 막 이렇게 하다가 듣다가 막 영어로 왜 멘토링을 아, 아 거기서 이제 수업 듣고 이제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프로한테 그렇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스파크 뭐지?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지 않지 않나요? 학교에서 이제 보통 수업을 듣거나 이럴 때는 친절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세하게 달려주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학생 재량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의욕이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면 선생님들이 더 도와주시고 그 주변에 되게 실력이 있는 동기들도 많으니까 그 친구들 보고 많이 배우기도 근데 하고. 근데 이게 창의인재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찌됐든 꼭 기간 안에 작품을 끝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게 네. 되고 이제 임하는 분들도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는 굉장히 밀도 있게 네, 짧은 시간이지만 맞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그런 경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는 경험하기가 힘든.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창의인재 어떻게 느꼈냐면 6개월 기간 동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했던 과정을 그러니까. 다 집약해서 네. 6개월 동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그 경험이 아닌데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걸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이 될 수 있죠. 약간 카파 느낌처럼 이렇게 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런 게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사실 좋은 기회인 거는 외국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해외 나간다고 그런 기회가 많은 건 아니니까. 아마 뭐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제도나 뭐 이런 시스템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다 뭐, 각자 알아서 하는 네.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사설로는 꽤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사설로? 네, 아카데미 멘토링이나 아카데미 아.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이렇게 네. 국가 기관 산하에서. 아유, 우린 심지어 돈도. 이렇게 주잖아요. 네, 월급도 네. 받으면서. 완전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돈을 내고 이렇게 네, 비싼 맞아요. 돈 내고 해야 되는 맞아요. 거지만 우린 심지어 이렇게 예, 돈을 받으면서 맞아요. 책임감 갖게 열심히 하라고 돈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념이 다른 거죠. 네. 너무 좋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 매력적이야. 아, 저는 그거 처음 알았네. 그게 사설로는 있다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미국도 그런 게 네, 멘토링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아. 사실 이게 노하우 전수다 보니까 한국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나 다 있구나 이런 거 다들 도제 관계에 목말라 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 재밌네. 아 되게 재밌구나 진짜. 서평 감독님한테는 영향을 준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으세요? 어 단편 애니메이션이요? 뭐든 단편이든 뭐 영화든 둘 다 알려주세요. 애니메이션. 단편 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일단은 단편부터 말씀드리면 네 어 명확하네요. 전 오소로 감독님 너무 좋아해서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오소로 감독님이 오셨어요. 애니고 특강으로 아~ 처음에 애프터눈 클래스 하시고 어휴, 이렇게 따끈따끈할 때 오셨는데 좀 그때 이런 애니메이션 처음 본 거예요. 한국에서 뭐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전 이런 스타일의 이렇게, 네. 이렇게 맛있는 애니메이션 처음 봐서 그때 되게 애니메이팅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 많아지고 어 되게 단편 애니메이션에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특강 오시고 나서 네. 이제 1-2년 뒤에 로드킬로 또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만난 거예요. 아. 감독을 이렇게 만났는데 네.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2년 전에 특강 듣고 있었는데 같이 와. 이렇게 오소로 감독님이 확실히 그 움직임에 집중하시는 스타일이라 아 그렇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2년 뒤에 만났을 때 네. 오소로 감독님도 작품이 있었나요 그때? 그때가 그 오 콧구멍 그거 아 그 거의 그 절정일 때 딱 만나셨구나. 그 기량을 펼치시는 그 그때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그때 네. 기량 이제 맥스였을 때 저는 지금도 그 작품이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유쾌하면서도 그 본질을 잘 보여주는 예. 그 애니메이션이 사실 그 내러티브랑 이렇게 감각적인 거랑 좀 두 개로 나뉜다 생각하는데 이제 좀 감각적인 애니메이팅에 집중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오소로 감독님 작품이 그래서 계속 저 아직까지도 저는 내러티브를 챙기려고 하는데 감각적인 것도 놓치기가 싫더라고요. 좀 뭔가 그때 이후로 생긴 좀 하나의 좀 강박이라 해야 되나? 아 야망이 있으셔. 네. 야망돌이야 야망돌이. 그래서 야망돌이. 이제 뭐지 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니메이팅에 네.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와 이 애니메이팅의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오설호 감독님이 영향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장편 애니메이션은 저는 언어의 정원 좋아하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 사실 다 좋아하잖아요. 다 움직임에 천착하는 그 집중한 작품들을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언어의 정원이 신발 만드는 거죠? 맞아요. 아. 구두 만드는 건데 거의 뭐 대사도 많지 않잖아요. 또. 네네. 이제 뭐 스토리 서사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전 그 아트웍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만드는 그러니까 애니메틱스 단계에서 이미 그렇게 혼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존경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나아가서 좀 스토리랑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다 챙기시는 게 지금까지도 좀 마인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기획자를 잘 만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거 꺼지면 알려주세요. 아 그렇구나. 예, 그 PD가 거의 뭐 예, 그 아니 뭐 일단은 그분도 훌륭하시니까. 근데 이제 미야자키도 마찬가지로 그 스즈키 토시와 만나면서 완전 확 뜬 거잖아요. 아, 프로듀서도 되게 중요한 거. 그 균형을 그 잡아주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그 PD 제가 아는 그 PD님인 것 같은데. 예. 같이. 그분이 그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아무튼 뭐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두 작품 좋아합니다. 아, 딱 있구나. 감독님은 아까 뭐 생가치로 보시고 있다고 네. 했고 뭔가 딱 난 이 작품이 좋아라고 하는 게 있다면. 아 애니메이션 작품은 네 그 생가치로랑 모노노케이메. 네 모노노케이메는 그건 조금 더 제가 저의 정수 같은 느낌으로 좋아했고 어릴 때. 네. 그런데 막상 애니메이션 전공하면서부터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게 되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업 자료로 보게 되고 뭐 다 같이 단체 관람 같은 거는 보게 되지만 작품 자체를 막 꾸준히 챙겨보지는 않게 되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영화 잘 안 보거든요. 우리는 안 보는 수준이 아니라 안 가죠. 게임만 합니다. 비행기에서 주로 이제. 요새는 비행기에서도 안 봐요. 아, 심지어는 비행기에서 안 보고. 아, 네. 맞아요. 비행기에서 그냥 자요. 멀미나기도 하고. 멀미요? 멀리 가면 멀미나니까. 저는 그냥 수도쿠예요. 모니터로. 저도 수도쿠 엄청 이번에 프랑스 갈 때 수도쿠를 엄청 많이 했어요. 대한항공인가요? 아니 수도쿠는 되게 여기저기 다 있던데. 네, 아무 거에나 그냥 네. 게임 들어가면 수도쿠 기본 게임에 꼭 있어서. 그렇구나. 그냥 시간 가장 잘 가고. 네. 솔리테어 아니면 수도쿠. 그냥 시간 흘러보내는 용도로. 속으로 나는 머리가 아직 똑똑하다. 맞아. 아직 살아있다. IQ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수도쿠. 맞죠. 영상도 안 그 왜냐면 비행기에서 영상을 보면 잘 안 들리거든요. 저 그거가 막 되게 맞아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면서 안 보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좀 디즈니 걸 챙겨봤는데 그래서 안 본 지 좀 네. 겨울왕국 2는 아직도 안 봤는데. 어떤 거요? 겨울왕국 2. 저도 아직 안 봤어. 안 본 게 많아. 봐야 하는데. 딱히 안 봐도 뭐 극장에서 봤는데. 이라고는 또 틀려서. 아 물론 훌륭한 작품이긴 한데 툴을 좋아하는 사람도 툴을 좋아하더라고. 그게 완전 이야기 톤이랑 결이 완전히 달라. 예, 네, 달라요. 1탄이랑 2탄이랑.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하고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사기 장미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거. 아,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되셔야 돼요. 그래? 벌써? 차기작은 저는 올해는 실사 영화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차기작이 정해져 있는데 좀 항상 어둡게 하는 거에 좀 집중했다면 이번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조금 약간 센스가 들어간 해학적인 좀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병헌 감독님 극한직업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조금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내러티브를 챙길 수 있는 좀 그런 좀 센스 있는 작품을 실사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단편이죠 한 15분에서 20분짜리 만들 예정입니다. 궁금하네요.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극영화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영화제 가고 막 그니까요 다큐멘터리도 하셔야 되는데 아우 네 이걸 안 하고 있었는데 역시 정유미 감독님 아 좋아요. 9년은 일하고 있다. 네 좋아요. 휴학을 해야 되나? 네. 아니 그러니까. 몇 학년이에요 그럼 지금? 3학년인데 이제 2학년 2학기를 안 해서 이제 조금 깡통 3학년인데 아 애매하구나. 네, 한 학기 그 뭐지? 업복학을 해가지고 이번 해
근데 일단 3학년이긴 합니다 현재. 아직은 학교를 많이 남았네요 학교가. 뭐, 2년. 뭐 내후년에 졸업을 이제 하시는 거니까. 어, 스트레이트로 달리면 그렇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휴학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 그러게요. 휴학이 예정돼 있으니까. 아, 실사만 또 연달아 쭉 하시겠네 내년까지. 어, 다큐도 실사니까.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저 일단은 실사 올해는 좀 실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일단 올해는 활동이 계획돼 있으니까. 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뭐 내년까지 그걸로 전 세계 쭉 돌아대죠. 뭐. 어 그러면 잘 되면 너무 영광인데. 벌써 부럽네요. 네. 아. 저 어디에 갈지 모르겠어서 어디 불러주셔야지 가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뭐 배급사에서 잘 하시겠죠. 뭐 그거는. 네. 여기 씨앗인 것 같던데. 아 씨앗 맞습니다. 씨앗 배급사. 맞습니다. 씨앗 팀 화이팅. 씨앗 화이팅. 네. 비행기 많이 타고 싶으시대요. 네. 많이 돌아다니고 싶으시네요. 문화표로기는 비행기 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무서워요. 비행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럴 줄 알고 아무 데서도 안 불러주셨구나. 그런 건 아닐 텐데 대사가 있어서 그런가? 지금 대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여기. 길이가 그리고 애매할 수 있어. 아 애매한 길이. 단편이 네. 네. 10분이 넘어가면 이제 확실히 길어지는데. 어, 저도 대사 많고. 12분짜리라서 외국을 많이 돌라면 10분 미만에 대사가 많지 않고 그러면 맞아요. 좀 유리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아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나? 저는 사실 그 뭐지 8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또 그거에 맞춰서 압축시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뭐 배급 뭐 영화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마음 가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이번에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영화제가 뭐 목표일 수는 없으니까 가면 좋지만 아 그렇죠. 그러네요. 아 어쨌든 두 분의 작품은 이제 정희빈 감독님 작품 도나표르기는 8월에 인디스페스에 오시면은 보시 8월 23일이더라고요. 와. 23일 수요일에. 아, 되게 먼데 벌써 확정이 됐군요. 아, 날짜는 다 잡혀 있어요. 장소는 홍대에 있는 인디스페이스. 와. 심지어는 그 소식을 지금 이 녹음 장소에서 알았어요. 통보를 받으시는 정희민 감독님.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죽을 때도 오셔서 네,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너 녹음할 때 네, 통보를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막 작품 얘기를 막 이렇게 많이 하면 너무 스포가 될까 봐. 네. 아.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와서 너무 보시면 많이 얘기해 버렸는데. 아 근데 아마 와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장면들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얘기 안 했으니까. 네. 네. 와서 보시면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민서 할아버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보시면 되게 느낌이 새로울 수 있다. 맞아요. 순차적으로 보면 정말 아 이런 분이 이거를 와 이러면서. 맞아요. 서평원 감독님의 신작 혼자 익숙해지는 법 지금 아마 이제 마감을 하셨으니까 이제 영화제 출품을 막 시작했을 거라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영화제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국내에서 많이 틀어질 것 같은데 이 작품 네. 제 생각에는 해외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왜냐면 또 이게 뭐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또 언어가 많다 보니까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출품을 하시고. 아 진짜요? 네. 아 벌써 부럽네요. 송시현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감이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로드키도 꽤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아, 사실 그게 청소년 영화제에서 아.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서 사실은 이렇게 메이저 영화제를 가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아직 감이 아예 없어서 아 이런 작품이 국내에서는 괜찮은 근데 뭐 시간 분량이 약간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묶음으로 구성할 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오히려 뭐 인디언 페스트도 뭐 이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잘 심사를 해주시겠죠. 근데 다른 영화제도 보면 출품 많이 하실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 영화제에서 또 만나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저 너무 좋죠 그러면. 뭐 기타도 연주하셨으니까 음악 영화라고 우겨가지고 또 이렇게 제천음악. 기타 연주 나오잖아. 기타 연주. 아 나오죠. 사실 제천 음악 영화제. 영화제 상영하면 기타 들고 가시는 네. 거야 GV? 아, 무조건 역던데. 무조건 해야죠. 네, 거기도 음악이라고 하니까 애매하니까 무조건 역더라고요. 좋은 작품이면 엮어가지고 음악 나온다고 이렇게. 아, 음악 안 나오는 작품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역더라고. 본인들이 틀고 싶으면. 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어, 하면서 아주 서로의 네, 영화관에서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오늘 서평원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약간 미래의 명감독이랑 그래도 아, 독대해볼 수 있는 기회구나. 나중에 유명해졌다 모른 네. 척하면 안 돼요? 갑자기? 갑자기요? 안 돼요? 나 아는 척 많이 해줘. 나 언급도 많이 해주고 20년 후에 네. 격려도 많이 해줬다 그때 리드스 나갔는데 진짜 네. 혼자 다 얘기하더라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말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한 10년, 아니, 20년 후에 나중에 뭐 연상훈 감독이나 뭐 봉준호 감독 이런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소감.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고 뭔가 그 오랜만에 이렇게 작품 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되게 리프레시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흔쾌히 나오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분 작품 영화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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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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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탑.